요즘 터키 물가가 80%가 넘었어요. 물가 상승이 81%, 2%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은 어떤지,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스탄불에서 이제 할칼르라는 지역이에요. 할칼르. 그래서 이스탄불 중심지에서 차로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민분도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완전 가을 날씨예요. 저희가 8개월 전에 왔더라고요. 8개월 전에 이렇게 보니까 두꺼운 그 코트 외투 입고서는 추운 날 왔던 그 장소인데 5천만 원짜리 집을 살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터키 환율이 떨어져서 5천만 원 집을 줍줍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한번 왔었잖아요. 진짜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런 그 컨디션의 집들을 살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결론이 이렇게 났었어요. 5천만 원짜리 집은 있다. 집은 있다. 집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그 집이 있는 환경이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어떤가를 두고 봤을 때 한국인들이 살기에는 그닥 크게 메리트는 없는 곳에 그런 집들이 있다. 5천만 원 집들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지나가다가 그때 여기 막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서 그 공사하는 곳은 과연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가격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집이 너무 그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가 잘돼 있어서 제가 막 흥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때 그 집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터키 물가가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접해 보셨지만 거의 뭐9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뭐 기본급이라고 하나요?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한국 돈으로 한 50 몇만 원 정도? 6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지금 최저시급을 받는데, 80%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85%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집값은 과연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게요. 단순하게 집값이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터키 전체의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변동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터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한번 살짝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라바. 기알딘 미제. 여기가 저희가 8개월 전에 와서 그 봤던 곳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와서 이제 8개월 전에 했던 걸 한번 똑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비즘쉐 세키사이단 웬 세키사이는 웬제 브라야 게알디 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단지는 가격이 100%까지도 올랐대요. 그 8개월 전보다 100% 정도까지 올랐고, 이제 마할레라고 해서 이제 일반 이런 동네 있잖아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까지 가격이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봤던 데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때 봤던 거 그대로 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집들을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본것 중에 새로 짓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완공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상점들이 다 있네요. 상점들이 있는. 위치는 그러면 56,000원 베시우스 56,000원 58만 리라. 요거는 58만 리라니까 5,2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5,200만 원 5,200만 지금 원. 현재 시세입니다. 예, 자료화면으로 올려드릴게요. 애를 쓰긴 하는데 저희가 부비나요? 부비나?
에스키데 세키사이는 왠지 부비나 비아트는 빌게알듬 100빈 돌아 바르 야사빌리르 미세니스 온시에데 춘큐 온나라 자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대요. 거의 200만 리라까지 이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였던 거였는데 지금 리라로 200만 리라니까 1억 4천 정도, 1억 5천 정도 된 거죠. 오시다 이래 와는 뭐 보비나다. 보비나도요. 용무. 아 지금 없대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러네요. 에스키 어처럼 40개월, 50개월 웰레미 지금 5천만 원짜리 오늘은 집은 하트 밀키에티요. 웰레미 미안해. 그 40년, 50년 된 집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땅 있잖아요. 땅하고 건물하고 지분이 다른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판매가 되거나 뭐를 할때땅 소유하고 건물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집들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ödeme kolaylığı içinde o gelir seviyesine uygun olması gerekiyor. Ancak böyle kesinlikle.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터키 사람들이 집 사기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산대요. 산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저급여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살 수조차가 없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키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주공처럼 옛날에 왜 주공처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선택 받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여기도 뭐100%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주택 주택이라던가 또는 뭐 다자녀 주택 우선순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 그러니까 세칩니까?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첨에서 100% 당첨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터키도 부자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집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Bir kiralık daire bile asgari ücreti geçiyor artık. 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물가들이 올라가는데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엄청 올라가는데 생활하는 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네요. 기본 급여를 받는 분들이 급여 수령자들이 한80% 정도가 된대요. 대부분의.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2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기본 급여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일을 해서는 집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birebir hepsi ek iş yapmak zorundalar geçinmek için. 울림이 선생님인데도 그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생님인데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간은 yabancı satış. 울림이 지금 할칼르 요 저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자 동네라고 알려진 동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들이 있는 동네들은 아랍인들을 제외하고선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촉대시킬레 대림 사우나슨 이즘 쉐이 셀람셀룰루르 무실리지 않는 교류 자 이긴네 저희가 좀 물어보고 좀 살짝 나왔습니다. 대실킬레 대림 이긴네 네. 뭐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뭐돈 걱정 안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고 이제 서민들은 아무래도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민이니까 이제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끄덕끄덕 하는 거죠. 아니 주유 유류비가요 일주일에 두 번씩 변해요. 두 번씩 변해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차가 이제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오르나 보다.
오르나 보다, 기름값 오르나 보다 이러면서 저희도 가갖고 기름 주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저희가 그때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을 봤었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이거 편집해서 자료 화면으로 올려드릴 건데, 일단 5천만 원 정도의 집을 봤는데 이게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배 정도, 2배? 얼마인데? 지금 1억 5천? 1억 5천 정도였거든요. 3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환율이 91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76원 정도가 되잖아요. 떨어졌는데 올라간 건 맞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왔을 때 여기 지금 새로 프로젝트 했던 곳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여기 이제 뭐 외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관이 다 뭐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예, 아직 그 뭐 아래쪽이나 이런 거는 입주가 안 돼 있고요. 두 달 정도 후에 완공이 된대요. 그때 그 사람은 그때 그 남자분은 일단은 없고 지금 이 여자분들이 대응을 해 준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메라바. 메라바. 그게 하드임. 자,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아니요, 8개월 전에 왔을 때 이제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일하셨던 분도 이제 그만두셨고, 여기 또 이제 예쁜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그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달 생활비요? 한 달 생활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Q&A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 그 궁금해하신 거 그거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메라코 드리오르스냐. 메라바. 그때는 여기 시커먼 아저씨가 계셨는데 지금은 너무 화사한 그 예쁜 분들이 계시네요. 문나르시 햅시사트시 비틈메. 영어. 대만 미디피스 마켓에 프로젝트 안무트레스 아 렘이 지금 그 웨네타일에 그 모델 하우스 또 예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봤던 게 4+1이었죠. 자, 5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그 두 층으로 되어 있대요.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2+1짜리 작은 집은 한 가구당 한 대만 될 수가 있고요. 3+1하고 4+1은 두 대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지금 안쪽에 전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물 정화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다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26개 그 가게들이 들어올 예정이래요. 26개. 4+1짜리 제일 큰 거 얼마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거든요. 2개 남았어요. 6개 남았어요. 6층에 남아있는 게 있대요. 제일 높은 게. 그러니까 우리 5억 정도 예상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6 밀리언 607입니다. 6 밀리언? 607. 607이면? 6 밀리언 600. 도로. 지금 보니까 6억 정도 하네요. 도로. 6억 정도. 6억 정도. 제일 큰 그 4+1짜리가 6억 정도. 제일 작은 거. 에스키데비짐 노트 알트 비르키 부육 스타일의 겨울음. 지금 그 박 밖에 계신 분들이 중국 분들이신데 여기 시민권 작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와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시민권을 받을 때 이 프로젝트는 시민권 작업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시민권까지. 그리고 타프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는 그 집문서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늦게 나와요. 집이 완공이 되고 나서도 늦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타프 작업이 굉장히 빨리 끝난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볼까요? 그때 가장 비쌌던 거예요. 예, 가장 비쌌던 거. 그거 아마 거꾸로 보일 텐데. 예, 가장. 아,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84만 6,800달러. 네, 달러예요. 리라가 아니라. 이게 근데 현금을 낼 경우에, 근데 이거 작년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해? 6억 정도? 76만 2천? 10억이 넘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76만 2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컸던 거예요. 6억 정도였던 건데 이제 지금은 10억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4억 이게 올랐네. 샀어야 돼. 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서의 그 후폭풍이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얘기는 이제 별개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고 하여튼 뭐 두 달 후에 입주가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150가구가 있대요, 여기가. 근데 남아있는 게 한 50가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그 모델하우스 말고도 원하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작고 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뭐 그 조망권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저희가 한번 그때 못 봤던 걸 한번 볼게요. 그때는 공사장만 보였었잖아요. 그쵸.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거니까 그 나중에 좀 짧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짧게 보셔도 괜찮아요. 와서 봤던데 여긴 모델하우스. 여기 그때 침대가 있었나?